그 순간 이어지는 보복성 물공격. 진짜 언니 나한테 뭐라 그랬어? 육형준 주임이 서둘러 진압에 나서는데 그렇죠 티나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이야 마치 온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얌전히 오빠의 손길에 몸을 맡긴다. 아, 지금 제가 관심을 안 가져준다고 그래갖고 심통 나는 것 같아. 자기 안 쳐다봐준다고. 완전 심통 나 쓰레기야. 원래 무리를 짓고 살아가야 하는 벨루가 수컷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육주임에 대한 티나의 집착은 더 심해지고 있다는데. 그런데 수컷들 역시 스트레스로 인해 문제 행동이 늘고 있는 상황. 녀석들을 이대로 둬도 괜찮은 걸까?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? 너무 오랜 기간 떨어져 있으면은 자기 무리가 아니라 생각해가지고 배척시켜버릴 수가 있거든요. 최대한 빨리 합사시키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. 그래요. 예쁜 애기도 나 얼마 좋아요. 다음 날. 그러게요. 루이와 루, 그리고 티나의 벨루가 다운 생활을 위해 육주임이 팔을 걷어붙였다.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이게 뭔가요? 이 자연에서는 벨루가들이 미역 같은 걸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갖고 놀고 그러거든요. 그런 걸 원리 이용해가지고 서로 줄다리기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. 아하, 놀이를 즐기는 벨루가의 특성을 이용해 티나가 자연스럽게 무리 속에 섞여 들어가도록 유도해보기로 한 것. 자, 먼저 티나에게만 쏠려있는 수컷들의 관심을 장난감 쪽으로 돌려보기로 했다. 야, 재밌네요. 네. 과연 새 장난감을 본 녀석들의 반응은? 처음 보는 물건에 오오오 급 관심을 보이는 녀석들. 이 정도 반응이면 뭐 일단 오케이. 자, 다음은 티나를 공략할 차례. 사육사가 장난감을 가지고 들어가자 티나도 호기심을 보이며 다가오는데. 자, 이번 합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. 세 마리 모두 놀이에 집중하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합사를 유도해야 한다. 지금이 바로 그때. 드디어 녀석들을 가로막고 있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사랑의 메신저를 자청한 그 오빠 육형준 주임이 먼저 큰 수조로 나가자 오우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라가는 티나. 그리고는 일주일 만에 수컷들과 함께 나란히 섰다. 녀석들이 또 티나를 쫓아다니며 괴롭히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. 그런데 장난감을 물고 아래로 내려가는 루이. 오, 다행히 온 신경이 새로운 장난감에게만 쏠려 있는 듯.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던 티나도 관심을 보이며 놀이에 합류하기 시작했다. 그렇게 어느새 한 대 뒤섞여 함께 헤엄치고 있는 녀석들. 이번엔 티나가 장난감을 몸에 걸고 올라가는데 루오는 여전히 장난감 공만 쫓기 바쁘다. 이렇게 함께 몸을 맞대고 눈을 마주치면서 어느덧 한결 가까워진 세 녀석. 아니 별것도 아닌데 되게 재밌어 보이네요.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길었던 만큼 당장 합사를 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이 정도면 뭐 첫 걸음이 꽤 성공적이다. 전에보다는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둘이. 애들끼리 이제 계속 이렇게 둘 수는 없으니까 한번 이런 시도 계속 한번 주기적으로 해보고요. 시간이 지나면은 이 친구들 이제 많이 친해지겠죠? 그럼 이제 세 마리 같이 수조에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물론 아직까지는 철부지 티나의 마음은 잘생긴 오빠에게 향해 있긴 합니다만 티나야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거든. 이제 오빠는 조금만 좋아하고 내년 봄에는 너만을 사랑해줄 진짜 너의 짝 벨루가 친구를 찾기를 바랄게. 알았지 티나? 몸 만들기 계절 폼을 맞아 가장 바빠지는 이 남자 헬스보이 최. 그리고 좋습니다. 가슴 내미시고요. 와. 대전의 짐승남. 헬스장의 호랑이 트레이너인 그가 동물농장에 의외의 제보 한 통을 보내왔다. 메마른 도심 살기 바빴던 제가 요즘 좀 이상해졌습니다. 닭둘기라는 별명이 상징처럼 되어버린 도심의 비둘기들. 다른 사람들처럼 저도 싫어했지만 이젠 그런 말 들으면 속이 다 상합니다. 저를 변하게 만든 사연 좀 들어보실래요?
궁금해요. 오늘도 예.